그리고 가수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노래 나오고 있는 중간에는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조금만. 네. 조금만 이동할게요. 네. 왼쪽으로. 백신분들 잠깐 왼쪽으로. 네, 됐어요. 너무 가신 것 같아요. 너무 가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아, 조금만 더.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매트. 자, 그럼 조이 씨, 요즘 네. 대세가 뭔지 아세요? 뭐죠? 뭘까요? 어, 요즘에 대세가 네. 귀촌이에요. 귀촌. 귀촌, 귀향, 귀농. 귀향. 네, 저도 귀농. 네. 뭐야, 고향이 시골이지만은 네. 요즘에 어, 서울에 네. 그 성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네. 50%가 시골 가서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아, 저 통계를 네.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조이 씨는 어때요? 저도 역시 뭐 시골 사람이라 어. 나이가 들면 가고 싶겠죠? 네. 선생님은요? 저는 가야 되겠죠? 지금 뭐 집도 다 마련해놨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호선 씨의 귀촌, 네. 신정수의 비나리는 경부선, 석수경의 비련 등등 네. 다 노래 아주 잘 들었고요. 자, 다음 분 모셔볼까요? 네. 놓치기 싫어서 자꾸 잡으려고 하시는 가수 손호영님이 부릅니다. 놓치기 싫어. 오케이, 됐어요. 지금 손호영 씨 안 하고요. 조이 씨 노래할 거거든요. 오프멘트 남자 MC 분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자 MC에게 저